사장님, 저 백희예요. 들어와라. 윤 사장님한테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해보려고요. 그래서 기회가 주어지면 그때 반칙 안 쓰고 정말 열심히 할 거예요. 아버지, 저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절대 실망시켜드리지 않을게요. 사장님, 좋았어요. 축하해! 축하한다? 야, 현식! 너 이런 식으로 나오면 백희는 아마 이 바닥에 발 못 붙이게 하는 수가 있어! 이래요? 관심 뉴스 1위에서 10위가 죄다 현시혁 기사잖아요. 대중들이 보기에는 시혁이가 200억을 횡령한 공직자보다 더 욕먹을 짓을 한 거지. 아, 이런 거 보면 참 공인도 못할 짓인 것 같네요. 대중의 사랑을 받는 만큼 대중의 시선 역시 감당해야죠. 왕관을 쓰려면 그 무게를 견뎌야 한다는 말도 있잖아요. 왕관의 무게를 견디기엔 아직 버거운 아이들입니다. 아이의 나이로 어른의 세상을 산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죠. 지금 시혁이가 겪는 시련은 또래 친구들이 겪는 것보다 훨씬 깊고 가혹할 겁니다. 진국이 나 구하려다 윤 사장 때린 거야. 뭐? 가서 말해야 되는데 나 너무 무서워. 말하면 나 끝일 거야. 다시 일어설 수도 없을 거야. 그래서 진국이가 얘기 못했구나. 너 지키려고.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돼? 진국이 어떻게 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지금처럼 그대로 있어. 아마 진국이도 그러길 바랄 거야. 혜미야. 진국이는 이해할 거야. 괜찮아질 거야. 하루가 지나면 어제 일이 되는 거고, 이틀이 지나면 그저께 일이 되는 거고. 1년이 지나면 무슨 일이었는지도 기억도 안 날 거야. 야, 니들 연습도 안 하고 여기서 뭐야? 뭐야 이거? 세계적인 음반사 EMG에서 재능 있는 예비 스타를 찾습니다?
오, 야, 이엠지에서 이런 것도 해? 요즘 케이팝이 대세긴 한가 봐요. 나도 여기 한번 지원해볼까? 그럼 에미넴이나 비욘세처럼 세계적인 가수가 되는 거 아닌가? 꼴값을 해요, 아주 꼴값을 해. 자격요건 왜 이렇게 많아? 자신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3분짜리 뮤직비디오를 만드시오. 그것도 창작곡으로다가. 이거 할 시간이 어딨어. 못하지. 택도 없지. 그러게, 가자. 못해, 가자. 영어 자막 필수에 3개국어 이상 가능한 자? 아니, 이건 뭐 하지 말라는 소리 아니야, 이거? 저기, 해당 사항 되세요? 나 수상 경력이 모자라서 안 하는 거다. 예. 시 선생님, 저 백희 못 보셨어요? 아니요, 왜요?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기 진국이 CCTV 사건을 다시 봤는데 현장에 백희가 있었대요. 백희가요? 선생님.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 너 진국이 사건 현장에 같이 있었다면서. 넌 알지? 진국이가 윤 사장을 왜 때렸는지. 백희야. 무슨 일이야? 말을 해. 선생님. 네, 이럴 줄 알았어요. 진국인 백희를 구하려고 한 거니까 정당 방위예요. 지금 당장 경찰서에 가서 진국이 누명 벗기고 윤 사장 그럼 당장 철학했어요. 어떡해요? 정당 방위란 거 어떻게 증명할 건데요? 백희가 참고인으로 증언해주면 되죠. 잔인하시네요. 백희 생각은 안 하세요? 증언을 한다는 건 자기 입으로 추행당한 걸 얘기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아무리 참고인 신원을 보호해준대도 매스컴이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결국 진국이가 누굴 구하려다 사고를 낸 건지, 즉 백희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 온 세상이 다 알게 될 거예요. 그럼 지금 이대로 가만히 있으란 소리입니까? 진국인 꿈이 박살났다고요? 한 사람 꿈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 꿈을 희생시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진국인 극복할 수 있어요. 진국이에게 이 일은 상처겠지만 백희에겐 평생 흉터가 될 거예요. 그걸 아니까 진국이가 침묵한 겁니다. 백희를 지키려고. 근데 선생님, 이런 사건 많이 봐왔잖아요. 그때마다 언론이, 사람들이 피해자라고 가려주고 감싸주던가요? 백희를 난도질할 거예요. A양, B양으로 처리한데도 결국 신상까지 낱낱이 파헤칠 거라고요. 전요, 그걸 절대 못 봐요. 전 꼭 백희 지킬 거예요. 누나, 한 그릇 더 주세요. 어? 오빠 뱃속엔 고지대로 들어앉아 있나 봐. 어떻게 이게 다 들어가? 놀라지 마라. 아직 더 들어가니까. 야, 선동아, 다 먹었냐? 아직 멀었다. 좀만 줘. 자, 싸우지 말고 많이 먹어. 잘 부탁합니다. 너 내일 아버지하고
윤 사장한테 사과하러 가기로 했다면서? 네, 잘못했으니까 사과하러 가야죠. 아버지, 선거 때문에 억지로 가는 거 아니야? 언니, 또 인터뷰하려고 그러는 거죠?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기집애야. 언니? 밥 먹었어? 쌤! 아, 이거 이래봬도 관리받은 머리라고요. 알아, 임마. 야, 이게 뭐냐? EMG에서 오디션 본다 카더라. 갖고 있어 봐라. 나 벌써 챙겼는데? 치, 걱정할 필요 없었나? 설마 너 나 걱정한 거냐? 아니다. 웃지 마, 임마. 아버지, 밖에서 기다리신대. 어. 어떠냐? 모범생 같아 보여? 안경이라도 낄 걸 그랬나? 좀 나이 들어 보이긴 한다. 갔다 올게. 미안해. 네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그래서 백희 대신 네 편에 들어야 되는데 그러진 못하겠어. 미안해. 정 그렇게 미안하면 이렇게 해주라. 힘내라고. 젠틀맨입니다. 네 글자라면 뭔지 아나? 뭐? 신사임당. 뭔 소리야? 젠틀맨은 신사. 입니다를 서울 아들은 임당 뭐 이런다 카던데. 그래서 신사, 임당. 안 웃기나? 나 되게 웃기던데. 나 지금 웃을 기분 아니야. 억지로라도 웃어라. 네 어른이 된다는 게 뭔지 아나? 웃을 일이 점점 없어지는 거라 카더라.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더 웃어야 되지 않겠나? 진국이 전마처럼. 돌아왔네. 옛날 삼동이. 옛날 삼동이. 글쎄. 안녕하세요. 저 진국이, 아니, 시혁이 금방 나올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아버님. 네. 시혁이가 변명을 안 하는 건 무슨 이유가 있을 겁니다. 선생님 알고 계십니까? 이유를 안다기보다 아드님을 압니다. 시혁이한테 비밀이 생긴다는 건 뭔가를 지키기 위해서일 거예요. 그것도 필사적으로.
그러니까 아버님도 시혁이를 꼭 지켜주십시오. 다녀오겠습니다. 가면 무조건 잘못했다는 거야. 무조건 네 잘못이야. 알지? 네. 가자. 아들님을 파양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죄송합니다. 제 아들이 경솔한 짓을 했습니다. 부디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죠. 회장님, 이건 회장님께서 사과하실 일이 아닙니다. 회장님도 저처럼 피해자입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게 이 녀석 특기인가 보죠. 힘들게 데뷔시켜준 사장을 폐지를 않나, 양아들로 받아준 회장님 뒤통수를 치지를 않나. 죄송합니다, 사장님. 죄송해, 아버지. 그러게 죄송할 짓을 왜 했냐? 어? 왜 했어? 왜? 잘못했습니다. 다신 이런 일 없을게요. 그래.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됐다. 시혁이 양자가 아닙니다. 예? 제 진짜 아들입니다. 아버지, 회장님. 제 과거가 부끄러워서 양자라고 거짓말한 겁니다. 아버지. 이런 저한테 존경한다, 사랑한다 말하던 놈이 지 생일 기억도 못하는 애비한테 꼬박꼬박 생일 선물 보내던 놈이에요. 이놈이 그 정도로 순에 빠졌어요. 바보같이. 아니 지금 무슨 말을 하시는 겁니까? 예? 아버지 이러지 마세요. 제발요. 이렇게 밀어날 정도로 순에 빠진 놈이 당신을 때렸다면 이유는 당신한테 있을 겁니다. 분명히 당신이 뭔가를 잘못했어. 아니 회장님, 왜 이러십니까? 지금 보는 눈이 많습니다, 회장님. 선거가 코앞이시지 않습니까? 당신이 신경 쓸 문제가 아닙니다. 하악골 탈구로 전치 오전화 받은 분 치고는 말씀을 너무 잘하시네요. 가자, 시오가. 회장님, 다시 가서 사과하시죠. 예, 아버지. 다시 가요. 같이 가서 사과해요. 무조건 제 잘못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틀린 말한 거 없지. 다 맞는 말이지. 예. 이유를 묻진 않겠다. 저 사람이 뭔가 몹쓸 짓을 한 거 맞지? 예.
그럼 된 거야. 그럼 됐어. 다른 사람들이 나 의심한데도 넌 나 믿어주면 안 돼? 세상에 내 편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래. 알았어. 그만 울어.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돼? 진국이 어떻게 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지금처럼 그대로 있어. 백희를 난도질할 거예요. 전요. 그걸 절대 못 봐요. 전 꼭 백희 지킬 거예요. 그럼 진국이가 진짜 현 회장 아들이었던 거야? 현 회장님 선거는 물 건너갔네. 근데 진국이가 요즘 대통령보다 뉴스에 더 많이 나오는 것 같다니까. 검색어도 1위고. 부럽다 부러워. 선배는 별게 다 부럽네요. 아유. 근데 선거 포기하면서까지 아버지가 감싸는 거 보면 진짜 진국이가 억울한 게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겠다. 아휴, 우리 국이 어떡하니. 어디야? 괜찮은 거야? 혜미야, 나 경찰서 가. 가서 사실대로 다 얘기할 거야. 안 돼. 백희야! 백희야! 윤백희! 하지 마. 진국이 얘기 잘하고 올게. 너 미쳤어? 다 끝난 얘기를 왜 다시 해? 혜미야, 나 이제 반칙 쓰는 거 무섭고 싫어. 기야, 나 너한테도 반칙했던 적 있어. 예전에 화분 말이야. 그거 내가 던진 거야. 뭐? 아마 그때부터였을 거야. 나 너 말대로 계속 지옥에서 사는 느낌이었어. 항상 무섭고 춥고 외롭고 그랬어. 미안해 혜미야. 키야. 키야. 근데 내 생각해주는 사람들이 꽤 있었더라고. 그래서 이젠 괜찮아. 외롭지도 않고 무섭지도 않아. 아니다, 지금은 조금 무서운 것 같아.
혜미야, 너 나한테 노래 좀 불러주면 안 돼? 나 너 노래 되게 듣고 싶은데. 노래? 무슨 노래? 우리 오디션 때 불렀던 노래 있잖아. 그걸 여기서 부르라고? 알았어. 불러줄게. 근데 나 사람들이 미쳤는 줄 알겠다. 기다려봐. 난 꿈이 있었죠. 버려지고 찢겨 남루하여도 내 가슴 깊숙이 보물과 같이 간직했던 꿈 혹 때론 누군가가 뜻모를 비웃음 나 참아야 했죠. 참을 수 있었죠. 그 말을 위해 늘 걱정하듯만 하죠. 헛된 꿈은 독이라고 세상은 끝이 정해진 책처럼 힘이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라고 그래. 벽 앞에 당당히 마주칠 수 있어요. 언젠가 나 그 벽을 넘고서 저 하늘을 높이 나를 수 있어요. 이 무거운 세상도 나를 묶을 순 없죠. 내 삶의 끝에서 나 웃을 그날을 함께 해요. 너 왜 그랬어? 내가 그랬지. 뭘 봐도 뭘 들어도 가만히 있으라고. 미안해. 근데 나 생각보다 괜찮아. 버틸만해. 뭐가 버틸만해?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거 몰라?
아빠가 내가 너 많이 좋아하는 거 알지? 근데 넌 늘 혜미만 보고 너무 얄밉게 손을 긋더라. 그래서 나 항상 억울하고 속상했어. 왜 난 아닐까? 왜 혜미는 모든 걸 다 가진 걸까? 여기서 혜미 얘기가 왜 나와? 근데 이제 이해가 돼. 보통 사람들은 말이야, 뭔가를 남에게 줄 때 자기 몫을 남기고 줘. 누군가를 지키는 것도 나 자신을 지킨 다음이어야 돼. 근데 넌 달랐어. 넌 너를 다 버리고 나 지켜줬어. 그걸로 충분해. 거기서 더 바라면 천벌 받을 거야, 나. 백희야. 약속 지켜줘서 고마워. 약속대로 너 끝까지 내 편 들어줬어. 어제부로 탑 기획에 속한 그룹K 멤버 모두 계약 해지가 완료되었습니다. 윌렌트에서 멤버들 그대로 새로운 그룹을 만들겠다며 제이슨, 이리아, 전태산, 하소연 등을 지명했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시혁 군과 윤백희 양은 지명에서 제외됐습니다. 백희는 그렇다 쳐도 시혁이는 왜요? 걘 정당방위였잖아요. 다른 기획사에서도 윤 사장 눈치를 보는 거지. 그 두 명은 앞으로도 지명받기 힘들 것 같은데. 유감스럽지만 둘은 시경진 선생님이 따로 만나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세요.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해야 하죠? 무슨 얘기를 하긴. 이런 스캔들은 좋은 글씨처럼 계속 따라다니는데 데뷔를 다시 한다는 거, 그거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헛꿈 꾸면서 시간 허비하는 것보다는 빨리 다른 길을 찾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의 도리죠. 아니요. 그건 도리가 아니라 직무유기죠. 시혁이 백희 둘 다 이제 겨우 시작한 애들이에요. 그런 애들한테 벌써 끝내라고 말하는 건 너무 가혹하잖아요. 경진아! 시선생. 선생이라면 도와줘야죠. 자기 길 열심히 가고 있던 애들이에요. 그런데 못된 어른이 밀어서 넘어진 거잖아요. 그럼 다시 일어나게 도와줘야죠. 그게 우리 도리입니다. 도와주자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갑자기 왜 이렇게 감성적으로 굽니까? 시 선생 답지 않게 지명받게 하겠습니다. 그놈들 어떻게든 재기할 수 있도록 도울 겁니다. 포기하기에는 너무 이른 나이 아닙니까? 저도 돕겠습니다. 네. 저도요. 이거 네가 왜 갖고 있어? 삼동이가 얼마 전에 줬어. 삼동이가? 힘내라고 하면서 주더라고. 그랬구나. 어때? 효과 있는 것 같아? 글쎄다. 효과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아버지.
예, 괜찮아요. 어서 뵐까요? 보는 눈이 없는 곳이요? 괜찮은 데가 하나 있긴 한데. 야! 보는 눈 없는 곳이라는 게 여기냐? 예. 네. 여기 아무도 못 봐요. 아무도 못 듣고. 더군다나 평일이라서 사람도 없고요. 윤 사장 참 몹쓸 짓을 했더라.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해요. 잘했다. 말했으면 난 또 못난 짓을 했을 거야. 나 살려고 네 친구 인생을 들쑤셔놨을 거야. 그나저나 네 이미지가 요즘 말이 아니더라. 국민깡패 소리 듣고 다닌다며. 그래도 간간이 국민 흑기사 소리 들어요. 친구 구했다고. 그럼 앞으로 4년이면 충분하겠니? 예? 4년 후면 네 이미지 좋게 만들 수 있겠지? 4년이라면 4년 후에 시장 선거 재출마할 생각이다. 그런데 그때도 너도 나도 이 모양이 꼴이라면 아주 곤란해. 무슨 뜻인 줄 알겠지? 네, 절대 실망시켜드리지 않을게요. 야, 너 저쪽으로 더 가서 앉으면 안 되겠냐? 무게중심이 자꾸 이쪽으로 쏠리는 것 같아서. 싫어요. 저희 자리가 좋아요. 저쪽으로 가. 이 세 사람을 나보고 영입하라고요. 네. 애들 실력이야 이미 다 보셨지 않습니까? 예, 보긴 봤죠. 근데 전부 하자들 아닙니까? 우린 하얀 계획이지 하자 계획이 아닙니다. 마 사장님. 지금까지 강 선생님이 하자는 대로 다 했습니다. 계약서도 강 선생님이 하자는 대로 만들었고 아지트도 인수했어요. 협회에서 저보고 미쳤다고 그럽디다. 자선 사업 환영. 압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감사하면 제 꿈을 애들 뒤치다꺼리로 이용하지 마세요. 하얀 계획. 제 나름대로 절실한 꿈이다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추천하는 겁니다. 이 친구들 지금 마 사장님만큼이나 꿈이 절실한 놈들이에요. 근데 이대로 두면 이 꿈은 그냥 꿈으로 끝나버릴 겁니다. 하지만 그 꿈들이 만나 함께 꾸는 꿈이 되면 그건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꿈이 현실이 된다. 이 친구들 꿈과 제 꿈과 마 사장님의 꿈이 만나면 그냥 꿈으로만 끝나지 않을 겁니다. 현실이 될 수 있다. 또! 저 입에 또 올릴 뻔했어요.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저기, 마 사장님, 저, 잠시만요. 마 사장님! 에이!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마 사장님! 아... 오늘 낮에 수업 왜 안 들어왔니?
아, 그게... 그냥요. 계속 수업 안 들어올 거야? 잘 모르겠어요. 애들 보는 게 부끄럽고 괴롭고 좀 그래요. 그럼 이 시간이면 수업 괜찮겠지? 네? 애들도 없고 너랑 나 둘뿐이잖아. 어때? 자, 그럼 앞으로 매일 밤 9시마다 여기서 수업하는 거다. 진도 따라가려면 너 열심히 해야 될 거야. 자, 그럼 시작해볼까? 선생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드려요. 백희야, 다 지나갈 거야. 걱정 마. 걱정하지 마. EMG 영상 오디션 지원서 같이 보자. 아, 이거 봤어. 근데 난 자격이 안 되는데 3개 국어도 안 되고 콩쿨 경력도 모자라. 나도 안 돼. 내가 안 되면 전 국민도 다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미친 척 해봐도 돼. 나도 미친 척 한번 해보려고. 뭐냐? 니들도 지원하게? 응, 기획사 있어도 오디션은 볼 수 있다던데? 왔냐? 니꺼도 여기 있다? 난... 나도 있다? 어? 너 그거 언제 챙겼어? 니가 나오자마자 챙겼어. 나도 이제 뭐라도 해봐야지. 너도 찾아주는 기획사 없을 해볼락 한다. 영상 만들려면 할 일이 많겠던데. 삼동아, 그럼 이제 우리 컨티부터 짜야 되는 건가? 나! 콘티 내가 짤게. 됐네요. 얜 삼국지도 순정만화로 만든 애거든. 아, 진짜? 야, 삼국지에도 순정만화적인 감성 있거든? 있거든? 그러면 우리 여섯 명이서 오디션 영상 만드는 거 서로 상부상조하는 게 어떤노? 야, 그게 마리가 빵구가.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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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야, 근데 콘티 누가 짠다고? 엄마야. 뭐가 그렇게 기분이 좋아? 왜? 기분 좋으면 안 돼? 솔직히 말해. 너 제이슨이랑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되긴... 이렇게 된 거지. 제이슨이 그렇게 좋냐? 응, 좋아 죽겠어. 좋아한다는 거 어떻게 알았어? 그냥 생각이 좀 많이 나. 기쁠 때도 제일 먼저 생각나고 슬플 때도 제일 먼저 생각나고 그냥 항상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고 뭐 그냥 그런 거지. 또 왜 그래? 꼭 끼워! 꼭꼭꼭꼭꼭꼭!
머리에 꽃. 아, 네. 괜찮으십니까? 아, 그럼요. 괜찮습니다. 강 선생님 교무실에 계신데요. 아니요. 오늘은 시 선생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저를요? 저보고 학생 추천을 해달라고요? 예. 아주 정확한 평가를 내리는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신생교육사라 사람들이는 게 워낙 조심스러워서요. 시 선생님께 냉정한 추천을 받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추천할 만한 학생이 딱 3명 있습니다. 노래, 춤, 학과 성적 모두 아주 우수한 학생들이에요. 아, 그래요? 이거 진작에 시 선생님을 찾아올 걸 그랬습니다. 그 녀석들이 도대체 누굽니까? 윤백희, 현시혁, 송삼동입니다. 혹시 강호혁 선생님이랑 짜신 겁니까? 양 선생님! 선생님, 왜, 웬일이세요? 아니, 시 선생님한테 학생 추천을 받고 있었습니다만. 아, 추천이요? 오신 김에 양 선생님도 괜찮은 아이 있으면 추천 좀 해주시죠. 백희, 삼동이, 진국이요. 백희, 삼동이, 진국이. 이놈 학교에는 그 셋 말고 없답디까? 에이, 있긴 있는데 이 열정 면에서 이 셋하고 게임이 안 돼요. 아, 아니다. 한 명 더 있구나. 누구? 아니, 말도 안 돼. 아, 누군데요? 춤하고 노래는 잘하죠? 춤 노래는 대한민국 최고죠. 어. 근데 아니에요. 아, 덩치가 안 좋구나. 덩치 완전 예술이죠. 이 몸매 쉐입이 아예 동양인이 아니에요. 안 돼요, 진짜. 도대체 누굽니까? 저요. 야, 동치야, 가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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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제가 그래서 아까 안 된다 그랬잖아요, 계속. 계속 물어보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뭐하노? 그 오디션 영상 말이야. 가능성을 보여주라는데 이걸 어떻게 보여주지? 얘도 고민해봤는데 야 허락도 안 보이는데 야, 가능성을 왜 보여주노? 야 미래를 보여주려고 하니까 안 풀리는 거 아니야. 과거를 보여줘야지. 과거를 보여줘요? 그래. 지난 1년 동안 니들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보여줘봐. 그럼 앞으로의 1년이 또 얼마나 달라질지 보는 사람들도 기대하게 되지 않을까? 하긴 야 나 용되긴 했다. 아버지랑 싸우고 고시원에서 라면으로 한 끼 한 끼 때우던 게 엊그제 같은데. 네 번데기 옆에 주름 잡나? 내 1년 전 모습 기억 안 나나? 아 맞다. 삼동이 넌 진짜 인간 승리다. 아, 깔깔 입고 나타난 그 모습은 문화적 충격이다, 문화적 충격. 근데 난 내가 용된 거 모르겠는데? 난 예전에도 이랬어. 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야! 야, 그뿐이가 니네랑 비료포대 입고 춤추던 건 기억 안 나나? 똥 싸면서 노래 부른 적도 있었지 아마. 야! 그거 얘기하지 말랬잖아. 나일이라고 운 적도 있고 찜질방에서 새 춤추던 거는 기억 안 나나? 맞다. 그때 우리 나이트 갔다고 경찰서까지 갔었잖아. 그래. 너 하이파이브도 몰라서 내가 이러니까
너 때리는 줄 알고 완전 쫄았었지? 내가 언제 완전 쫄았나? 야 살짝 쫄았지. 너 버스에서 기억나? 너 사투리 써가지고 내가 완전 창피했던 거. 왜 나를 저렇게 보는 거야? 보니 맞다. 서울 말 잘하지? 무슨 생각해? 무슨 고민 있어? 내가 상담해줄까? 그럴래? 응, 말해봐. 혜성이 넌 오래 같이 있던 사람하고 바빠서 같이 있어주지 못한 사람하고 누가 더 좋을 것 같아? 당연히 오래 같이 있었던 사람이지. 야, 이거 오빠가 사준 거지? 내놔. 아, 너 왜 그런데? 내가 틀렸어? 아니, 맞아. 맞아서 화가 난다. 질문이 좀 이상해. 예를 들어서 얘기해봐. 예? 혜성이 넌 나랑 삼동 오빠랑 누가 더 좋아? 넌 삼동이 오빠랑 되게 오래 같이 있었잖아. 난 가수 하느라 바빴고. 오빠랑 삼동이? 야, 아, 현시혁, 송삼동, 제이슨, 김필수, 고혜미, 윤백희, 지원서입니다. 어? 니들 이 오디션에 진짜 내려고? 네. 영상은 언제까지 마감이죠? 그 EMC 홈페이지에 바로 올리면 돼. 주소는 포스터에 있다.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기서 부르려고? 어, 너무 멋있지? 아니, 이쁘긴 한데 좀 노래방 화면 같지 않아? 왜? 난 너무 멋있는데 꼭 멕시코인 것 같지 않아? 그래, 너가 원한다면 가자. 응. 준비됐지? 오케이. 송삼동이라 합니다. 예, 이건 이제 불과 1년 전의 지 모습입니다. 예, 그러고 예, 이거는 얼마 전까지의 지 모습이고, 예, 비티나지요. 예, 그러고 지금은 예,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예, 앞으로 제가 얼마나 끝내주게 근사해질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3개국어까지는 아니지만은 2개까지는 가능합니다. 예, 경상도 말은 뭐 보시다시피 네이티브고, 예, 서울말 점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산동이라고 해요. 지켜봐 주세요. 아, 야, 엄마. 아, 좀 천천히 해. 아, 자꾸 놓치잖아. 또 놓쳤어? 아, 그래. 아, 씻지 뭐. 야, 13번째 날 좀 쉬었다 하자. 간다. 또 나갔다. 미안. 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안녕하세요, 고혜미입니다. 방금 보신 건 1년 전 고혜미랍니다. 표정도 없고 감정도 없죠? 그치만 전 지금 이렇게 달라졌답니다. 노래 들려드릴게요. 야, 나 진짜 못하겠다. 그래, 다시 찍어야겠다. 안녕하세요, 윤백희입니다. K양이라고도 하죠. 불미스러운 사건 때문에 제 이미지가 안 좋은 거 압니다. 그래서 전 다른 사람보다 훨씬 치열하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어쩌면 제 최고의 장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K양이라는 게 좋은 글씨처럼 보이지만 언젠가 K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스타 이름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이게 뭡니까? EMG라는 음반 회사에 보낼 오디션 샘플 영상입니다. 아직 다 완성된 건 아니고요. 이걸 왜 나한테 보여주는 겁니까? 우리 학교에서 이 오디션에 응모하는 학생들이 요 6명이 전부입니다. 뭔 줄 아십니까? 너무 택도 없는 조건들을 내걸었거든요. 학생들한테 자신의 가능성을 증명할 수 있는 뮤직비디오를 제작해서 보내라고 하고, 3개 국어 구사에 창작곡에 콩쿨 수상을 10번 이상까지. 와,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다들 포기하더군요, 자격 미달이라고. 근데 이 6명만 도전을 했더라고요. 무모한 도전이죠. 근데 그 소린 이 친구들이 근성으로 탑 6 안에 든다는 뜻 아닐까요? 물론 애들이 완벽하진 않아요. 그래서 완벽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함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할 거니까요. 전하, 마 사장님이 그랬듯이 말입니다. 또 흘렸구만. 또 흘렸어. 저 입에 또 흘렸어. 계약서 뽑아와라. 네! 후회 안 하실 겁니다. 백희, 진국이, 삼동이 다 하얀 기획에서 데뷔 제안 받았대요. 네? 오혁이 그 자식이 결국 마사장님 설득한 거예요. 진짜요? 진짜예요? 진짜예요. 제가 직접 들었어요. 아, 어떡해. 강 선생님 어딨어요? 네? 강당에 있어요. 백희. 네, 마 사장님. 보내주신 계약서 잘 검토했습니다. 저 근데 제이슨도 하얀 기획에 관심이 있다고 하는데 어떠십니까? 네, 좋습니다. 그럼 얘기 다 끝났네요. 네. 강 선생님! 좋아요.
강우혁 씨입니다. 여보세요? 혜성이냐? 아빠? 양쌤! 무슨 일 있어요? 얘기 못 들었냐? 무슨 얘기요? 삼동이랑 진국이랑 하얀 기획에서 데뷔하게 됐대. 정말요? 우혁이가 결국 마 사장님 설득했대. 어, 잘 됐다, 잘 됐다. 그지? 넌 또 누구한테 가는 거야, 또? 누구라뇨? 당연히. 당연히 누구? 진국이? 아니면 삼동이? 당연히. 다 똑같아. 좋아한다는 거 어떻게 알았어? 그냥 생각이 되게 많이 나. 기분 좋을 때도 제일 먼저 생각나고, 좀 우울하고 슬플 때도 제일 먼저 생각나고. 그냥 항상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고. 뭐 그런 거지. 아, 어떡하지? 아, 어떻게 해야 돼? 8년 전처럼 아빠 또 일어났어. 같이 미국 가자. 미국? 미국. 여기서 주무세요. 우리 햄이 줄리어드 갈 애거든? 알지? 줄리어드. 어, 미국 가기로 한 거야? 그럼, 당연하지. 내 진짜 꿈인데. 안 가면 안 되겠나? 그냥 여기 있어주면 안 되겠나? 나한텐 되게 행복했던 시절이었는데. 그 시절을 좋아하는 사람이 한 명도 있긴 해. 쌤! 혜미 아버님 안 계세요. 혜미랑 혜성이 없는데. 야반도 돼 있단 말이야? 다시 한번 나를 믿고.